옛날에는 한의사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읍내 정도에만 한의사가 한의원을 하고 있었고 시골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한의사 손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뭔가 내가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주변에 있는 뭐 풀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광물 중에서 뭔가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없을까? 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예로부터 선조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몸이 아플 때 아, 뭘 먹으니 좋더라. 그런 경험이 사유화해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면서 그 치료요법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한 2000년 전부터 우리가 흉년이 들면은 느릅나무를 껍질을 캐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흉년에 대비해서 구황식물로 먹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배탈 나면 무조건 그저 느릅나무 껍질, 가루, 유금피를 먹였는데 좋을 때도 있는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 중에도 정말 효과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세종대왕 때 나왔던 한의서들, 뭐 의의찰료방이라든가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이런 큰 책들에도 민간요법이 소개되어 있고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초라든가 음식 말고도 뭐 지압을 한다거나 목욕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입바가 센, 좀 구라임이 세신 분들이 이게 민간요법, 자연요법, 또 예. 대체요법 쓰는데 또 이분들이 이게 세다 보니까 내 친구가 한의사인데 이게 한방요법이니까 이걸 붙이니까 헷갈리거든요.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조금 간단히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요법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뭐 어디에 뭐가 좋더라 하는 일화성 경험들, 그것들 자체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치료 방법을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 한방요법이라고 하면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 그걸 통해서 침이나 뜸, 한약 이런 것들을 처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 비해서 자연요법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서양의학적으로 너무 뭐 수술이라든가 화학적 약품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연 속에서 치료 방법을 찾자라고 네. 하는 것들이 자연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요법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같이 전통의학이 별로 발달되지 못해서 서양의학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서양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제외한 여러 치료 방법을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